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니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춥다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나요? 손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보세요. 그러면 몸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엘림을 지나 르비딤에 도착하였네요. 오래 머물 것 같아요. 천막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어린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알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아말렉 사람들은 르비딤에서 전망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봐라, 아니 처음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저들이 어찌 감히 이곳에서 전망을 치면서 살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은 어서 가서 저들을 다 죽이도록 하여라. 아말렉 장군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라고 말했답니다. 군사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저기서 들려오는 함성소리가 무슨 소리냐? 모세 장군님, 아말렉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들이 감히 하나님께 대항을 하다니! 여호수아는 들어라! 예! 너는 어서 이스라엘 군사들 데리고 가! 저 아말렉 군사들 당장 다 물리치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 군사를 향하여 가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말렉 군사들보다도 무기가 부족하였다. 모세 장군이, 저희들은 무기가 부족합니다. 저들은 칼과 창으로 저렇게 달려오고 있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어서 가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말렉 군사를 향하여 쳐들어가기 시작하였답니다. 돌격 앞으로! 아말렉 군사들을 다 죽이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를 향하여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용감하게 쳐들어가는 저 이스라엘 군사들, 바로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훌, 우리도 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저들에게 힘을 달라고 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모세와 아론과 훌 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고 있네. 저들은 무기가 부족해.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 저것 봐.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들을 지금 승리하고 있어. 저것 봐. 모세 장군님, 저거 보십시오. 저리가 앞으로! 아니 저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 저거 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자. 어서 도망가자고. 어서 도망가. 아말렉 군사가 도망가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 향하여 더욱더 큰 소리를 쳤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어서 저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도록 하여라. 모세와 아론과 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아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어요. 갑자기 아말렉 군사들이 아니 감히 저들이 우리 갔다가 추격해오다니 어서 저놈을 죽이도록 하자고. 뭐라고? 지금 저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데 무섭기는 우리는 칼과 창이 있잖아. 어서. 아니 아말렉 군사들이 되돌아오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가기 시작하였어. 갑자기 이스라엘 군사들은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아니 어찌 된 거야. 아니 갑자기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고 있더니 갑자기 우리도 후퇴하고 있잖아. 아니 저것 봐. 아니 딱 죽어가고 있어. 이거 어찌 된 거야. 이거 어찌 된 거냔 말이야. 저 위 좀 봐봐. 어디 보냐고. 저기를 봐야지. 아니 위를 보라고. 위를? 저 모세 장군님 손 좀 봐봐. 지금 내려가 있어. 그런데 내가 아까 봤는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사를 이기고 아니 손이 내려오면 아벨 군사를 이기는 거야. 아니 쟤네 분명히 봤나? 내가 분명히 봤다고. 저거 봐. 손이 내려와 있어. 지금 지고 있잖아. 저거 봐. 다시 자 손이 올라가고 있어. 자 잘 봐 잘 봐. 어 이스라엘 군사를 지금 추격하고 있어. 바로 이거야. 아론 어서 모세 장군님의 손을 받들어 주자고.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다가 모세의 두 손을 높이 들기 시작하였어요. 모세 장군님, 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아론과 훌이 자기 두 손을 높이 받았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들을 지금 쳐들어가고 있어! 우리 승리야! 승리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어서 높이 들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양팔에 승리를 주신 거야! 어서! 저것 봐! 저것 봐! 이기고 있잖아! 모세, 자기의 두 손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높이 높이 들기 시작하였어.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승리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팔이 아파 그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바로 아말렉 군사들을 쳐들어가 그들을 다 멸하게 되어 바로 그것을 여호와 니시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후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답니다. 와 박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께도 함께하신답니다. 자 어때요?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어린이들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린이가 기도할 때 그들을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눈으로